맛있게 먹었어요. 아, 무조건 제삼이다. 예. 저는 딱 이게 좀 기준이 딱 정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밑에 동생은 내가 무조건 형이 사는 거고, 그 20년 차 위는 제가 거꾸로 제가 대접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얻어먹은 건 좀... 그건 의리가 아니라서 안 됩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호사 하시는 거예요. 오, 드신다. 어, 과연 호사 하죠? 맛있어요. 내 모든 걸 흥미장렬 여기 냉장고 청소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건 뭐 청소를 해. 그냥 막 집어넣었다가 정수를 이렇게 봐서 지저분하면은 내가 한 번씩 닦지. 오늘 다 왔으니까 오늘 냉장고 청소도 해드릴게요. 장모님 오시면 항상 저기 이제 김치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주시는데 한번 들여다봤는데 뭐 고춧가루가 막 묻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왔잖아요. 읽어드리고 있어라. 저걸 어쩌면 좋아. 또 그 얼마나 정신없이 해놓고 있는데 저기 이건 뭐예요? 오디 예. 이거는? 그럼 된장. 된장. 이건 또 뭐예요? 그건 나물. 오. 모르겠다 그러면 버리기. 나도 모르겠네 이게 뭔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무조건 버리자니까. 보지도 말고 가만 있어봐. 뭔지 모른다. 아니 뭔지 모르는 걸 봐서 뭐하냐고. 아니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이게 은박지가 쌌을 거라고. 이거는 나라스께 버리면 안 돼. 버리면 안 되기는요. 몇 년 전에 처박아놓은 걸 뭐하러 지금 꺼내서 드실라 그래. 아니 내가 버릴 걸 왜 뒀겠어. 아니 뭔지 모르면 알아 다. 한번 장모님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 먹을 거다. 이거는 뭐예요? 가만히 있어봐. 그건 콩가루 같은데. 아우 상한 거 같은데요? 냄새 맡아 보라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버려야 돼?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걸 왜 처박아놓고 있냐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고춧가루? 아니 고추씨 빵 거.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아, 꽤 오래됐지. 간병사에서 제가 들은 거니까. 5년 된 거라. 이거는 뭐죠? 이거는 얼마나 됐어요? 오이지 이건 얼마나 됐나요? 아이고 참. 같은 여성으로서 벌을 받는 조금 느낌? 뭐 심사받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유 저 여자의 마음이에요 저게. 자 벌이 그만큼 있어요. 뭘 그렇게 미련이 많으세요? 오래 살려고. 먹고 오래 살려고. 폭발. 폭발. 대폭발. 돈 우리는 무슨 고생이에요. 오늘 다 왔으니까 오늘 냉장고 청소도 해드릴게요. 그 여차하면 쓰려고. 여차한데 언제 쓸 일이 있다고요? 아니 그래도 그것도 어려운. 그거 다 녹았는데 무슨 우리 내일부터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야 그러면 그것만 놔두고 하나는 버려 그러면. 여기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뭘 채워요? 여기다. 예. 싹 보세요. 짠짠짠. 짠짠짠짠. 야 이거 잘하시네요. 와. 야 속은 시원하다. 어 밥이었어. 아 이거 반짝반짝하게 된 거 봐. 얼마나 잘 닦아졌나. 어머니 제가 두세 번 또 깨끗하게. 그게 말이야. 싹 깨끗이 닦았어. 어휴. 시원하다 아주 그냥. 고마워. 에? 며느리하고 사위하고 고마워.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하신 일을 내가 도와준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 그럼요. 아유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하루 노는데 일이 많은데 오늘 여기 와서 시간 많이 보내서.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참 말씀을 예. 잘하신다니까. 예? 속으로는 아이 그래 와서 일을 주니까 좋긴 좋은데. 남의 자식들이 와서 다 해줬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사위 며느리 그지? 네. 어머님 대명사 있잖아요. 에? 남의 자식이 잘 들어왔다.